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까 어떤 언니가 저한테 어서 봤더라 네가 누구 딸이지? 물어보시더라고. 예. 많이 본 얼굴이긴 한가 봐요. 그죠? 네, 그래도 좀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오늘 하루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여섯이 내 고향에서 이 랄랄라 해미로 겁나게 나와서 싸돌아댕기고 그랬어. 홍천도 많이 왔었고. 기억나는겨? 아이고 나는구먼. 우리말 겨루기에서도 랄랄라 해미로 나왔었고 요즘에는요 동치미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있어요. 네, 개그맨 라유경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노실 준비 되셨나요? 네. 아 목소리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7회 노인의 날 그리고 제25회 연기빈 면민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의 사회를 맡은 MBC 개그우먼 라유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빠레 한번 줘야지. 아이고 음양오빠 뒀다 뭐야. 빵빠레도 한번 주라니께 참말로. 오라버니 이렇게 하는겨잉? 이렇게 이제 간다잉? 자 지금부터 이번 축제는 여러분의 날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노시고 제일 흥겹게 소리 질러주시고 환호해 주시면 그분한테 여기 앞에 있는 선물 제가 막 드려버려.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럼요.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7회 노인의 날 제25회 연기민 면민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줄 쭉 나오신 어느 면에서 나오셨어요? 연기미면. 어디? 연기미면. 연기미면. 삼행이면? 연기면 삼행년? 예. 삼현이. 삼현인데. 야. 알았어요. 박랑미. 그려. 집 나온 여자들 겁나게 많네 여기. 그려. 좋았어 오늘. 좋았어요. 신발하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날에는 뭔가 퍼줘야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나오신 우리 여성분들 저랑 같이 한번 시원하게 오른손 들고 자 준비하시고 여기 이렇게 좀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내리고 가위 내리고 보재기만 앞으로 여기 있잖아. 아이고 여기 있잖아. 바꿨어? 안 바꿨어. 알았어.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거야. 준비하시고, 오른손. 준비. 가위바위보. 자, 가위 내리고, 옆 사람 잘 봐요. 가위 내리고, 보재기 내리고, 주먹만 앞으로. 좋았어. 잘했어. 우리 언니들. 잘했어요. 그래. 요만큼. 좋았어.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시작.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안 돼야. 예수님도 아니고 왜 자꾸 죽었다 살아나. 자 오른손 들고 가위바위보. 이야 자 주먹 내리고 부재기 내리고 싹 고기 들어가요. 언니들 들어가 잘했어. 나머진 않고 그렇지.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그럼 알지. 나도 눈 시깔이 있는디. 그럼 눈구멍 다 뚫려 있거든. 자 여기 앞에 언니 오세요. 이렇게 다시 오른손 들고 자 가위바위보. 그렇지 주먹 내리고. 언니 또 졌잖아. 한번 살려주면 뭐야. 아이고 몸에다가는 뭘 꼈어 또. 그거는 그거 뭐야. 왜 그래. 그거 몸뚱이에다 뭘 꼈어. 흰 조끼. 아유 그래요. 보호대. 아이고 날도 더운데 언니 고생이 많네. 기다려봐 언니는 내가 조금 챙겨줄 테니까. 자 여기 언니들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어우 야 가위 내리시고 주먹 내리시고 보재기 한 명? 좋았어 올라와요. 야 오늘의 반갑습니다. 네네 어디에 누구세요? 덕진에 사는 최강량입니다. 어? 남잔가? 여자분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멋있으세요? 터프합니다. 그렇구나.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신랑이랑 같이 왔습니다. 신랑 어디 계세요? 화장실 가셨어. 화장실 갔어. 집 뺐구만 뒤로. 예. 오늘 오랜만에 숙제하는 거죠? 해보니까 같이 모여보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어떤 게 이렇게 좋아요?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요. 아우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네. 아우 저도 너무 좋아요. 혹시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가수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기 강원 가수 뭐 태환. 들어가 선물 안 줘. 야 씨 나도 가수인데 됐어 들어가 됐어 가수 누구? 나유경. 그 이제 정신 돌아왔네. 정신이 돌아왔어 이제. 다시 물어볼 거야.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하고 얼굴 이쁘고 노래 잘하는 가수 누구? 여기! 신인선? 잠깐 들어가 있어. 뭘 또 신인선이야? 갑자기 왜 또 바꿔? 그래 끝까지 누구? 나유경! 나유경이가 아니고 나윤경. 다시 한번 시작! 나윤경! 선물 줘요. 자 스태프분 선물 줘버려! 선물! 야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여기 밑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한번 알아드릴게. 축하해요. 오늘 첫 선물. 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 팍팍 나눠드리면서 시작할 테니까 중간중간 나 선물 받고 싶다 그럴 때는 미친듯이 춤추고 소리 지르고 아시겠죠? 잘할 수 있죠? 좋았어. 자 지금부터 갑니다. 10분 나오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좋았어. 네 번 나가세요. 이렇게 한번 무대 위로.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나 노래 진짜 잘하는데 노래를 잘하는데 못 나왔다. 아 좋아요. 자 올라가시고 또 이렇게 세 분 좋았어. 자 우리가 이런 노래 자랑이 나오면은 특이하게 다 트로트만 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트로트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 그래서 가사는 오로지 아만 드릴 거예요. 앞에 바라보시고 어디가 정신 차리시고 앞구녕 보내니까 뒷구녕 보고 자빠졌어. 자 앞에 보고 자 어디에 누구세요? 아 연기미면 이현진입니다. 어머 너무 이뻐요. 네 가수나를 맞죠 가수 방실이. 아 너무 이뻐요 언니. 섹시 가수. 자 어디 누구세요? 연기미면 사면이 이경자입니다. 아이고 예 좋습니다. 또 어디 누구세요? 자운이리 김정숙입니다. 자운이리 대표로 또 나오셨는데 숨어있는 가수분이신데 이런 분들은 우리 왜 가수분들이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거 하나만 딱 들어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죠? 그래서 가사는 딱 하나 아만 드릴 거예요. 아만 지금부터 아로 소프라노 시작. 자 그만. 아 잘했어요. 시작. 분위기 괜찮았어. 좋았어요. 우리 방실이 언니. 자 좋았어. 몸매는 방실이야. 자 노래 들어볼 거야. 시작. 이야 괜찮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아로 가장 섹시하게 준비. 아니 목소리만. 몸은 절대 흔들지 마. 몸은 절대 쓰지 마. 언니가 무조건 유리해서 안 돼. 언니가 무조건 이겨. 이 언니는 없잖아. 없는 두 사람을 생각해봐. 혼자만 있잖아. 그것도 많이 안 돼. 우리만 알아들어 그죠? 네. 자 지금부터 섹시하게 시작. 좋았어요. 자 섹시하게 시작. 같은 양반인가 본데? 같은 인데 같이 살아? 그건 아니지. 근데 왜 느낌이 비슷해? 다시 한번. 남편 있어? 과부야? 아니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 다시 한번. 아로 가장 섹시하게 한 명만 뽑을 거야. 시작. 못쓰겄다. 못 쓰겄어. 여긴 다시 한번. 시작. 뭐 하다 말았어. 뭐 이상해 여기는. 다시 한번 시작. 야 여기 이렇게 섹시한 분이 사셨네. 좋았어요. 야 그래도 우리 방신혜님
시작. 야, 우리 아저씨들 막 저기 침 질질 흘리고 막 난리나 물받아요. 지금 왜 저래? 지금 난리났어. 야, 노래 너무 잘하시죠? 예. 네. 아 소리 하나만으로 다 녹여버렸죠? 좋아서 우리 셋 다 그냥 선물 드릴까요, 그러면? 세 분에게 부터 선물 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좋았어요. 지금 줘요. 그렇지, 그렇지. 어. 내 거 아니니까 막 줘. 언니 선물 받아가세요. 요 밑에 내려가면 선물 다 드릴 거예요. 네.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섹시 가수 세 분을 만나봤습니다.